안녕하세요. 청취신명 전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돼지띠 양력 8월달 나이별로 운세풀이를 봐드리겠습니다. 을해생 돼지띠 29살. 아, 이 친구들은 네, 재물 깍쟁이죠. 요즘에 성향들이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돼지띠들 아주 묵직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아주 뚝심이 있죠. 뚝심. 그 다음에 저게 인내력이 강하고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아주 정확하게 네, 악구를 짜고서는 하면은 아주 꼼꼼합니다. 의뢰생은 네, 29살 친구들은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가, 그림, 뭐 예술 이런 계통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아니면은 뭐 공부해가지고 뭐 변호사 뭐 이런 쪽으로 뭐 해외 뭐 아나운서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연예 계통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열심히 한 만큼 자기가 가지고 간다 그래. 그래서 말을 아주 말 잘하는 사람 굉장히 잘합니다. 이 저 29살 돼지띠들이. 그러니까는 이 수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언변이 좋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뭐 은수저 금수저 되지 않는 이상은 네, 차근차근하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8월 달에는 좋은 기운이, 그래서 아홉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도액수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거는 무조건 패스. 패스로 갔어요. 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억지로 친구들끼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 난 가기 싫어. 가고 싶은 마음이 딱 안 생겨. 그럴 때는 무조건 패스예요. 가면 사고입니다. 가시면 사고예요. 그러니까 인간 잊어버리고 돈 잊어버리고 사고 당하고 세 가지 당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패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건강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잠깐만 늘어. 8월 달에는 더 늘어져. 8월 달은 더 늘어지니까 네, 활력소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침부터 착착착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해 8월 달은 좋은 달이지만 그래도 9월 달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애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8월 달은 그냥 넘어가세요. 9월 달에는 꼭 생깁니다. 네. 연인이 생기든지 뭐 애인이 생기든지 결혼할 사람이 생기든지 이렇게 해서 남녀 간에 구별 없이 네, 그렇게 이제 8월 달에는 아주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노시고, 9월 달쯤 되면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애인이 생기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성향이 돼지띠 29살 앞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아주 높게 고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해생의 돼지띠 41살. 돼지띠들이 올해 굉장히 좋죠. 네,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 재수, 재물, 운 아주 8월달에 너무너무 좋아요. 어디에선지 굴러와도 굴러온다. 눈먼 돈이 들어와도 굴러서 들어오든지 온다. 8월 달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은 아우 왕성합니다. 왕성하고 되게 좋아요. 네, 왕성은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또 이제 며칠 안 했다가도 또 하루 탁 일어나가지고 빠바박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관리를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좀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고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 산 타시는 분은 산을 8월 달에 조금 조심해서 미끄러지면 쫙 미끄러집니다. 네, 올라가시면 안 돼요. 8월 달에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가시면 되고, 애정 문제, 부부화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신해생의 돼지띠 53살. 아주 천방지축.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많죠. 53살 돼지띠. 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 그러니 얼마나 내숭쟁입니까? 겉과 속이 완전 다르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라고 그러면 돼지띠를 신의 생 53살을 알라고 그러면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네, 그래서 재물운 그 다음에 이제 금전운 재물이 조금씩 많이 나갔었죠. 그래도 다시 채워줍니다. 금전으로 다시 또 채워주고 다시 채워주고 금전은 지금까지 말라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월 달에는 금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갔던 금전도 들어오고 또 나갔던 금전도 들어오고 딱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더 플러스 돼서 이번에는 두 번의 플러스가 돼서 8월 달에는 채워주는 형국이다 그래. 어디서 돈이 들어와. 그래서 채워준 거에 대해서 플러스가 더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 건강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건강이 자꾸만 무언가가 몸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꾸만 깔아앉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잘 안 하시고 뭐 먹는 걸로만 드시고 그거 안 돼요. 단백질을 많이 잡숴야 돼요. 비타민C 네 그런 거를 많이 잡숴서 활성화를 시켜서 내 몸을 활력소 있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게 내가 운이 좋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바람 살짝 불면 여기로 감이 딱 떨어져. 내가 못 먹잖아. 맛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해야 돼요. 활력소를 가지고 막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부터 가야지만이 60대, 70대, 80대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쫙 누워 있습니다. 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관리 굉장히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보다 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돈은 쌓여가는 분이에요. 신의 생 53살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남녀 간에 올해는 부부 간에 조금 떨어져요. 8월 달에는 좀 떨어져 있어라 그러시네요. 좀 떨어져 계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또 이제 화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남녀 간에 조금 이렇게 싸움할 저기 다툼 뭐 이렇게 말다툼 이런 게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 참조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해생 돼지띠 65살. 아유, 꼼꼼하죠. 꼼꼼쟁이. 성향이 굉장히 꼼꼼쟁이에요. 기해생 65살. 네, 아주 정확하고 반듯한 사람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 거의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정확하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이런 말 아세요 혹시?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자기가 안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죽여. 그러면 이런 성격은 어때요? 우울증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자꾸만 나가서 사람을 많이 보세요. 사람 많이 보시면 됩니다. 금전 괜찮습니다. 재물 그냥 목돈 들어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8월 달에 대박 나십니다. 눈 먼 돈이라도 들어옵니다. 네, 지금 계속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8월 달에는 더 많이 들어와요. 목돈이 들어온다. 네, 목돈이 들어오니까 힘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파이팅 하십시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 많이 잡숴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기해생의 저기 65살 돼지띠들은 먹는 거를 이렇게 돼지띠를 그러면 띠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먹을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잡수시는 것도 까다롭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나 먹기 위해서 사나 나도 잘 몰라 그거.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일단은 잡숴야지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끼니 건드리지 말고 잘해서 몸 관리 잘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연애관계 되게 좋습니다. 새로 세 사람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아주 워낙 한 쌍이에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별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네 누구 지인으로 인해서 소개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8월달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